네, 오늘은 스윙을 할때 힘이 들어가는 분들을 위한 레슨 준비했는데요. 많은 프로들이 스윙할 때 힘을 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힘을 빼라고 하는 게 정말 애매한 게 정말 말 그대로 온몸의 힘을 다 빼고 이렇게 힘 없이 이렇게 스윙을 하라는 걸까요? 왠지 이렇게 스윙을 하면 거리가 멀리 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쳐도 이렇게 스윙을 하면은 멀리 못 보낼 것 같아요. 아마 프로들이 이야기하는 힘을 빼고 스윙을 한다는 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닐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라운드 나가봤을 때 정말 살살 친것 같아요. 부드럽게 말 그대로 힘을 빼고 스윙을 한것 같은데 공은 힘있게 가요. 남들이 봤을 때는 힘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 공은 힘있게 가는 그런 스윙이 많은 분들이 원하는 스윙일 텐데요.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형별로 나눠봤는데요. 힘이 들어가는 스윙 유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임팩트 때 팔을 당기는 유형이에요. 임팩트 들어갔을 때 팔이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팔이 당겨지면서 팔이 짧아지고 또 어깨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힘이 들어가 보이죠? 이런 스윙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스윙을 하게 된다면은 공을 치더라도 정확하게 임팩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프로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힘 빼고 스윙하세요. 50m 친다고 생각을 하고 살살 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 프로님 혹시 일반 골퍼분들 레슨 할때 해보셨죠?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렇죠. 해봤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한테 살살 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살살 이렇게 스윙을 하면은 거리가 멀리 갈 수가 없겠죠. 다만 이 당기는 힘, 팔을 이렇게 당기는 힘도 힘이기 때문에 힘 빼고 살살 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당기는 힘마저 없어져서 당기는 것이 좀 좋아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오랫동안 할수 있는 스윙은 아니겠죠. 공 힘있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속 어깨가 올라가고 힘이 들어가는 분들은요,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스윙을 할때두번 접어주셔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왔을 때 팔을 접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접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임팩트 들어갈 때 왼쪽 고관절, 여기 접히는 부분을 눌러서 접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번 접는 거예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할때팔 접고 임팩트 구간에서 왼쪽 고관절을 눌러주셔야 돼요. 만약에 왼쪽 고관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백스윙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팔 접고 왼쪽 고관절이 펴지게 된다면 이렇게 몸이 일어나는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배치기 동작이겠죠? 이런 동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눌러서 접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접고, 팔 접고, 접고. 이 동작을 제가 왜 설명을 드렸냐 하면은 이렇게 두번 접을 줄 알아야 임팩트 때 팔을 당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팔이 당겨지는 원인이 첫 번째로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이 팔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 않고 접혀져 있지 않고 미리 다 펴져버리게 된다면은 더 이상 저희가 임팩트 구간 들어갈 때필게 있을까요? 이미 다 없죠. 폈죠. 네. 더 던질 것도 없어요. 이미 미리 다 던져놨기 때문에 여기서 던질 게 없어서 당겨 올려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팔이 접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접혀 있어야 그 이후에 이렇게 필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피면서 임팩트에서 던져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무조건 첫 번째 오른팔이 접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왼쪽 고관절을 눌러주듯이
자,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은 이렇게 클럽을 직접 대고 왼쪽을 눌러보셔도 돼요. 눌러주듯이 접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또 당기는 원인 두 번째가 임팩트로 들어갈 때 빨리 일어나게 되면서 이 임팩트 이후에 공간이 없어요. 이쪽에 공간이 없게 되면서 이렇게 팔을 당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고관절을 누르듯이 백스윙 올라갔다가 접고 왼쪽 고관절을 누르듯이 이쪽에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접었죠. 그래서 백스윙 오른팔 접고 임팩트 이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 고관절을 접으면서 팔을 보내주는 겁니다. 굿샷. 그래서 많이 당겨지는 분들이라면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두 번 접어주신다면은 임팩트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힘이 들어가 보이지 않지만 공은 힘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스윙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힘이 들어가는 유형은요. 빨리 일어나는 분들이세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할 때 시작하자마자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힘을 이렇게 일어나는 힘을 미리 써버리는 유형인데요. 이런 분들 보고도 이제 프로들이 힘 빼라 살살 치세요 하죠. 제가 한번 살살 쳐볼게요. 일어나지 않게 그냥 살살 내려올 때 살살 그냥 살살 쳤어요. 근데 이렇게 스윙을 하면 일어나진 않았지만 또 공에 힘이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남들이 봤을 때는 힘 뺐지만 공 힘 있게 가려면은요 여러분들이 구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힘이 들어가는 구간과 힘이 빠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려가는 구간은 힘이 빠져야 합니다. 힘이 자꾸 들어가고 일어나는 분들께 힘을 빼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저희가 힘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내려가죠. 그리고 모든 체중이 밑으로 툭 떨어집니다. 우리 이 고관절 라인이나 이 무릎 쪽도 내려가고 상체도 내려갑니다. 힘을 뺀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겠죠. 반대로 힘이 들어가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몸이 일어나는 이미지를 떠올리죠. 그래서 힘을 빼라고 하면은 일어났던 분들도 좀 더 체중을 낮춰주면서 일어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데요. 이 내려가는 느낌, 밑으로 힘이 툭 빠져서 체중이 툭 떨어지는 느낌은 첫 번째 다운스윙 때까지만 이런 느낌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 이후까지도 계속 후 내려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한다면 공의 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운스윙은 힘을 빼고요. 두 번째 임팩트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리에 하체 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도 좋습니다. 임팩트 구간에서는 힘 없이 그냥 계속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라요. 힘을 한번 빼주고 임팩트에서는 힘이 빵 하체가 힘이 딱 들어간 느낌. 특히 제 왼다리를 보시면 왼다리가 이렇게 좀 펴지는 느낌이 보이실 텐데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힘이 후 빠지고 임팩트에서는 빵 들어가는 느낌. 근데 저는 첫 번째 얘기해 주셨던 그 팔을 접어서 네. 여기를 접고 이제 고관절 접는 것까지 이해가 너무 잘 됐는데요. 네. 이 지금 백스윙을 이제 힘을 빼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는 힘을 백스윙 이걸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네. 들어간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운스윙 할 때? 네네네. 그 첫 번째 제가 네. 알려드렸던 부분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네.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힘을 어떻게 빼야 되고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너무 헷갈려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 이제 질문해 주신 게 제가 네. 첫 번째 그 임팩트에서 당기는 유형 네. 레슨 해드릴 때 두 번 접어라 해서 네. 다운스윙에서 팔을 접으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접혀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게 힘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얘기해 주실 때 이 구간에서 힘을 그쵸, 빼라고 얘기를 그랬는데. 하셨죠. 그렇죠. 이 부분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접힘을 제가 다운스윙했을 때 두 번 접으면서 접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양 자체가 힘이 들어갈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다운스윙에서 이렇게 접혀져 있는 동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요. 힘을 주지 않아도. 그 이유가 백스윙에서 이렇게 백스윙을 올라가 보면은 이미 접힘이 좀 있죠. 손목도 접혀 있고 팔꿈치도 접혀 있고 백스윙을 물론 이제 몸이 안 좋다면은 좀 코킹이 적고 하겠지만 약간의 접힘은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게 되면은 이미 이런 접힘이 생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다운스윙에서 접으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더 이렇게 접으라는 게 아니고요. 더 힘을 줘서 이렇게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만들어진 이 정도의 모양만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더 접으려고 그러면 이거 힘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들어진 모양만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힘을 더 쓰려고 노력하거나 맞아요. 다른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네. 힘을 그것만 네.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더 이상 뭘 안 하시면 돼요. 문제는 뭔가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네. 더 잘하려다가, 더 잘 맞추려다가 힘을 쓰고 그러다가 또 팔이 펴져서 또 당겨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다운스윙을 할 때 힘을 빼야 된다. 이거는 더 하지만 않으면 그냥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접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냅두면 돼요. 그냥 냅두면 접힌 상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구간 다운스윙을 할 때는 힘이 이렇게 빠지듯이 몸이 내려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일어나면 이건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두 번째 구간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힘을 우선 우리가 내려올 때는 뺀 거예요. 빼고 임팩트 구간에서는 힘을 제가 줘야 된다 그랬죠. 하체에. 그렇게 될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세를 많은 프로들이 특히 장타 선수들이 막 다리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하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자신 있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힘을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힘 빼는 거 오케이 괜찮은데 여기서 힘을 팍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몸이 일어나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거는 일어나게 되는 거는 회전이 잘 안 나오거나 혹은 상체가 버티지 못하거나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줄 부분은 올라갔다가 힘을 빼고 여기서는 힘을 딱 줄 건데 이때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때 첫 번째 상체의 이 숙이는 각도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면 힘을 써도 공에 힘이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눌러놓은 상태로 힘을 후 뺀 상태로 여기서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두 번 접으라고 하면서 하체 회전이 고관절 살짝 눌러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힘을 쓸 때도 약간 회전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선 처음 연습을 해주시면서 힘을 쓰시면은 공을 맞추는데 무리 없이 스윙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려올 때 힘을 후 잘 빼고 임팩트 구간에서 힘을 팍 잘 쓸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스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유형을 나눠서 임팩트에서 당기는 유형 그리고 일어나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스윙이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저희가 스윙을 할 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두 번 접고 그리고 이제 힘을 후 뺐다가 주는 스윙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스윙이 나오냐면은 약간 딱
딱밤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의 스윙이 나와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딱밤 때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밤 좀 때리세요. 소임 잘 때릴 것 같은데요. 네, 잘 때릴 것 같아요. 조금 때리시죠. 네, 이게 딱밤을 이렇게 팍 때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최대한 세게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네. 우선 뒤로 많이 젖혀야겠죠. 저항이 많이 생겨야죠. 그렇죠. 네. 이게 조금만 네. 이렇게 해서는 세게 못 때려요. 그렇죠. 네. 최대한 쭉 당기면서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겠죠. 이렇게 뒤로 최대한 당기면 손가락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면서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을 놔주면서 팡 치면은 정말 세게 때릴 수 있는데요. 골프 스윙에도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골프 스윙이 이 정도로 샤프트가 부드럽지는 않지만 강도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 샤프트가 조금 휘거든요. 그래서 다운 스윙을 이걸로 우선 보여드리자면 딱밤 때리기랑 비슷한 게 이렇게 휘게 만들었다가 팡 놔주면은 세게 떨어지겠죠. 스윙을 할 때도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 스윙을 할 때 얘가 이렇게 휘어요. 휘었다가 이거를 탕 놔주면서 치면은 정말 강하게 힘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힘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걸 종합을 하면은 이게 휘거든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제가 힘을 빼라고 했나요? 주라고 했나요? 어떻게 했죠? 다운스윙 내려올 때 힘을 빼고 그렇죠. 힘을 빼라 그랬죠. 임팩트 구간 때는 힘을 주라고 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할 때 이렇게 하체에 힘을 후 빼면 그리고 팔은 접으라고 했나요? 펴라고 했나요? 접으라고, 접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접으라고 했죠. 네. 두 개를 같이 하면은 힘을 빼면서 팔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접힌 상태로 내려오면 휘고 보시면 있어요. 이게 막 네. 출렁출렁하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려올 때 이렇게 힘을 빼주면서 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임팩트 때는 힘을 제가 쓰라고 했죠. 상체를 버텨주는 데에서 힘을 딱 쓰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힘을 만들고 힘을 딱 쓰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후 우와.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네. 힘을 후 뺐다가 힘을 뺐다가 상체만 버티고 힘을 준다. 그럼 이런 느낌에 약간 딱밤 때리듯이 쭉 힘을 모았다가 탕 풀어내는 그런 느낌의 스윙이 되는데요. 대체로 힘들어가는 분들의 스윙을 보면은 이런 약간의 부드러운 느낌이 잘 없어요. 보통 그냥 이 클럽과 몸이 뭔가 그냥 하나가 돼서 통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니는 느낌이 큰데요. 스윙을 잘 하게 되면은 클럽이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내려올 때 어떤 힘이 생기듯이 후 힘을 빼주고 그 다음에 임팩트 구간에서 힘을 빵 주듯이 하체를 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유형별로 두 가지 유형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 레슨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힘을 빼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다운 스윙에서는 힘을 모으고 임팩트 때는 힘을 쓰자입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힘 빼고 맞을 때는 힘을 다리에 힘을 좀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팔을 접어줬다가 고관절을 접어주면서 팔을 던져주신다면은 힘을 빼면서도 잘 실어줄 수 있는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